자, 오늘 우리가 이 나라는 정말 이념 분쟁에 시달려갖고 말하고 계신 그 좌파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나 사상 얘기한 거 잘 들으시라고, 오해하지 마시라. 왜 그 뿌리를 얘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원인을 내가, 원리를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17세기,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산업혁명. 기계화되다니까, 그 당시 방적 공장에서부터 지금 인원을 100명을 쓰는데, 이 공장이 기계화되니까 인원이 감축이 돼버려요. 감축이 돼버려.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기계로 하니까 월급이 적게 나고 좋죠.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제 노사 분기가 나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는 실직자가 나버리고, 그러면 돈이 돈을 벌어. 그 자본주의, 돈이 돈, 지금 돈이 돈을 벌잖아요. 아파트 사는 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죽어라고 지금 해봐야, 뭐, 서울 아파트 25, 30억 가는데 죽어라고 해봐 절대 못 해.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든가 몰라, 이 나라가. 근데,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할까, 서로. 이런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해야 돼.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냐. 나는 그런 얘기, 나 무슨, 핵심 어디 갔냐면, 자본가격과 노동력인데 자본은 개인 자유, 사유재산 인정하면서 개인 자유를 인정해. 자유민주주의가 나왔고, 그리고 사회주의가 나온 거야. 사회주의는 공동으로 살자. 너희만 먹고 살라고 하냐. 사회주의,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자, 두 체제가 이렇게 지금 싸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사람이 인위적으로 있는 사람을 뺏은 것이 공산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자 혁명이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꼭 개혁해서 사람 죽이고 정권을 탈취해버려요. 촛불집 해갖고 그냥 탄핵해갖고 이렇게 촛불이 꼭 우리가 이제 그 모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싸우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혁명한 사람들 얘기는 아예 같이 나눠먹고 살자. 있는 것을 뺏어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러면 부자 가난이 하나님 있어. 그러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주어야 부자도 가난하게 되는지, 인위적으로 혁명해갖고 나눠줘갖고 되냐.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렇게 공산혁명해갖고 소련이, 그래서 스탈린이 4천만 명 자기 민족을 죽였어요. 모태통이 7천만 명 죽여요, 공산혁명으로. 의도는 같이 해야 돼. 근데 그 모태통이가 7천만 명 죽은 그 악독한 공산주의를 WC는 모태통도 메시아라게. 이제 이게 WC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문제예요. 그럼 뭐 여기서 무슨 얘기 오셨냐면, 죄, 자, 죄.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거룩에 잡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무신론이잖아요. 하나 없다고 하잖아요. 주사파란 것은, 저는 좌파는 몰라. 우파, 좌파, 좀 그런 데 주사파라는 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이 정권이 되어 있어요. 고영주문서가 그 제조해갖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라고 대법 판결해 버렸더라고. 정권 말기라. 아니라고. 뭐, 공산주의 판결, 대부분 판결하기도 내가 문재인 공산주의라고 해도 나 못 잡아가요, 지금 이제. 정치적, 그렇게 우리나라는 땅바닥에 돼버렸어. 공산이 다, 아, 고영주 변호사 만나고 그게 안 믿었는데 그렇게 훌륭하더라고. 그럼 우리나라는 그 사상에서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예배당 폐쇄하고 난리하고 죽여버려. 그리고 나는 독재 정권만 해도 가만히 있겠어. 뭐만 교회만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 그래갖고 벌금 물리고 다 그래갖고 코로나 병 내가 완전히 함께 죽여놨잖아요. 응? 근데 자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줘야 돼. 자기가 하나 은혜 받으면 내놔야 돼. 그런데 여기는 뺏어다가 나눠줘버려. 그리고 죽여버려. 그러니 다 죄인이요. 야 김일성, 뭐 김정은, 전부 삼부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저들은 그 체제에 의해서 다 죽여요. 난 이상한 게 북한에 지금 못 살고 다 죽이는 이런 나라에 살면서 이 주사파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있어. 얼마나 모르겠어. 그때 옛날 월남전 때 베트공 알아요? 베트공.
베토공은 월명의 그 월남 사람 중에서 호지명이 사상 물든 사람이 베토공이요. 이 대한민국 남한에 주사파들이 많이 있어. 나 꼭 말하고 싶구만. 공산하려고 그래서 공산화 됐어. 이제 북한 체제 다 들어가서 그뭐 여기서 공을 세웠잖아요. 베트공들이 주사파들이 상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다 죽여버려요. 베트공 600만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 그 남루당 주무자 박헌영이 그 사람이 천재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독한 사람이냐면 일본 시대 공산당 잡아 감옥에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지 똥 먹었어. 박헌영이가. 6개월 동안 똥 먹고 6개월 동안 똥 먹고 있는 게 미친놈을 내놨어. 정신병이 아니거든요. 나오려고. 그렇게 독한 사람들이요. 공산주의가. 6개월 동안 밤낮 똥 먹고 있겠냐고 지 똥을 먹었다니까. 일본 형사가 속았어요. 내줬어. 그렇게 무서운 공산주의 사상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남도당 제가 70을 하지 다 갔습니다. 그 당시 세세사 문단이가 다 아이고 다 넘어가 버렸어. 이승만 대통령 와갖고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 놨거든요. 북한은 굶어 죽고 저 난리가 났는데 박헌영이 어떻게 죽은 줄 알아? 올라갔고 김일성이 가만 놔둘 것 같아? 근데 김일성이 오고 박헌영 둘이 소련을 갔어요. 소련에 누구를 지명하냐? 무식한 김일성 지명해. 박근혜 너무 똑똑하고 잘 나버렸어. 너무 천재예요. 그러면 그 밑에 그 똑똑하고 잘 나온 박근혜를 세우면 소련에서 이 다루기가 힘들어. 무식한 김일성이를 세워서 31살밖에 안 먹었어, 그때. 딱 그랬어. 근데 박근혜 마지막 죽는 장면이 귀찮아하더라고. 옷을 할당 벗겨놓고, 세파트 있죠, 세파트. 독한 개를 막 물어. 여기서 박헌영이가 남당이요 그렇게 목숨 걸었는데 북한에 갖고 홀 뱉다놓고 세파트가 막 물어 막 뜯어먹으라고 빨리 좀 나중에 박헌영이가 사장님 빨리 좀 죽여주라고 그래요. 걔가 물었다 얼른 죽은 거 아니거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렇게 지독한 것이 공산당이요. 나는 이 설교 제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네. 이 나라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주사파는 그 모두가 좌파 중권 정해갖고 여기서 나 결론을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제가 이 강조해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듣기도 싫어. 이대로 가면 자유민주 끝나버려. 근데 내년 3월에요. 이게 말 대선을 정권을 막아주면 다 공산 저부터 죽이고 저부터 아시라고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전남 광주는 깨어나도 못 오고 있어 지금. 뭐이도 몰라. 뭐이도 베트콩도 다 죽였다. 주사파 다 죽였다. 다 죽일 거예요. 만일 그래서 우리가 정말인데 저는 마지막 결론 이 말을 드시라고 어제 우리 아무가 당신 황교안 이야기하지 마. 우리 근데 싫어요. 예. 근데 황교안 얘기가 이분이 네 개 받았어요. 그 메시지예요. 메시지. 첫째 한국교 목사들이 탈하겠다. 두 번째 왜 정부가 이런데 연합해 갖고 안 싸우냐. 세 번째 예배를 정부 근다고 예배 문 닫냐.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막창 문 닫지 말라는 거요. 네 번째 부정선거. 다 팩트가 나와 있는데도.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를 떼가지고 2주 만에 막 정 퍼졌어요. 나 대통령 세우려고 앞서 그때 그건 하나님 내가 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아 이렇구나. 제가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저들은 왜 그냥 무신론이기 때문에 자 마귀 소속이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여버려요. 저들은 무조건 다 죽여버려요. 저들은 무조건 사람 시체가 이 걸음기가 좋대요.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다가 사람은 그냥 아무 전부 시체를 그 나무 밑에 묻어버려. 그럼 걸음이 돼. 그게 공산주의예요. 영혼을 존재를 인정 안 해요. 물질이요. 유물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것이 우리나라 다 들어와가지고 다 장악이 하고 딱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이 나라 다 죽는데 교회도 죽는데 이 꼭대기에서 살아보려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식에서 용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내 가슴은 오히려 그것밖에 없고 난 그걸 알아요. 보여줬고 WCC 문제는 WCC를 누가 만들었어요. 공산주의가 만들었어요. 만들 때 교회 죽이려고
스탄이 70명 KGB 요원을 만든 다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WC에서 동성애 남자 나 여자에 살아난 거예요. 그 말이 인간도 아니죠. 그게 이 정부가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 지금도 그래갖고 끝없이 이제 불교 구했다고 기독교 딱 죽이려고 그래서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은혜가 떨어지죠.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른받은 마음을 했는데 자, 이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근데 폭력으로는 안 돼요. 주님 십자가 죽으셨어. 이기는 길은 딱 하죠. 선으로 끝까지 사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둠이 어둠은 사랑, 빛 어둠은요. 여기 캄캄할 때 전기불이 비치면 딱 어둠은 마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사랑이에요. 섬김이고 희생이고 죽어버려. 자, 그것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고 스테반이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얼굴에 천사 같은 빛이 나고 스테반이 죽었어요. 스테반이 그 죽음을 보고 충격받은 사도 바울이 바꿔져요. 오늘도 어떻게 선 악을 이겨 네가 죽어. 스테반한테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에 빛이 나야 돼. 요금에서 죽으면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스테반은 그것이 최고의 스테반 멸류관 최고. 내가 울고 그러면 뭐든가 이 죄가 버리고 마귀가 떠나. 마귀를 못 이겨. 마귀는 죄인에 딱 붙어있어. 죄를 회개하면 마귀가 도망가. 그 성령의 빛이 와.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미랄되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에 인간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절대 미움이 있으니까 미움 쫓아다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뭐든 막 울고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 품에 더 깊이 들어가요. 주님과 꽉 연합이 돼. 주님 말씀의 능력이 붙잡혀져. 그 주의 영의 감동이 되고 주의 지체가 되고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간 신앙이고 최고의 영광이 돼요. 그러면 주의 영이 감동해서 그때부터는 동행이 되고 주님이 가라만 가고 오라만 가고 음성 들어요. 그러면 최고 수준이요. 그래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가정에서 간단해요. 남편 아내 좀 기분 나쁘면 마음이라도 있어요. 여보 미안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줘. 그것밖에 없어. 왜냐하면 서로 싸우면 마귀만 좋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파들에서 분열되거든요. 휴, 내가 요즘 계속 이런 소리 많이 해. 계속. 절대 욕하지 말라. 악을 갚지 말라. 내가 내 자신의 막, 내 자신의 말이요. 휴, 알았어. 내가 절대 그냥 싸우지 말고, 그저 섬기고 사랑만 하리라. 그래야 한국교회 산다. 우파 분열을 만든다. 잘잘못 따지면 안 돼. 율법이요. 무조건 말하지 마. 그냥 축복기도 해줘. 다, 누가 잘잘못 다 똑같아. 다 부족한 인간들이 회개하고 날마다 애통하면 선을 악을 이기면 그 이 나라가 살고 회복되는 가운데서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더블 쉬시고 회개고 그래서 세 번째 예배 문제 이런 문제 이것을 알리고 우리 교회가 알리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